요한복음은 미움과 갈등과 소외와 중독의 잡풀들로 무성한 폐가와 같은 우리 영혼의 집을 하나님이 빛과 생명으로 새로운 집을 짓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새로 짓는 집을 이렇게 다 짓고 나서 우리만 덜렁 남겨두시고 떠나는 분이 아니시라 친히 우리와 함께 사실 집을 지어 가신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결코 자기 정체성을 잊거나 착각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임을 자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빛과 생명으로 새롭게 새 집을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빛이 아님을, 내가 생명이 아님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깨닫는 것,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내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빛의 근원이 아님을, 생명의 근원이 아님을, 그리스도가 아님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집을 짓는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집을 짓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소유입니다. 저의 어두운 이러한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저의 절망스러운 이러한 마음을 당신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어 저를 그 빛을, 그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지저분한 우리 영혼의 집이 주님의 일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 새로운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참된 빛과 생명을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